초월 클래스, 오케이. 자, 배틀 맞죠 이거? 배틀 PP 배틀 PP 비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배틀 나오는 게그 배틀 헤카테부터 되게 혜자스럽게 나오는 거 아시죠? 요것도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배틀 비존 같은 경우는 그 새로 그 요번에 또 나온 디비전 이탈리아랑 이게 뭐냐 이거? 큐야? 오케이. 디비전 이탈리아랑 그 좀비 시나리오 악몽 그 하면은 주거든요. 30분 동안 7번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 배틀 그 비존이 일단은 제가 왜 아지트로 왔냐면은 아머 몇 달러인지부터 보려고. 이게 아머 엄청 녹이는데 한그 뭐지? 아머 엄청 녹이는 총이거든요, 이게. 스털링이랄 때 아머를 일단 비교를 해볼게 먼저. 스털링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나 아머 몇 달러인지만 보고 일단 히어로로 넘어갈게요. 뭐야, 스카우트 소리 나 왜? 자, 일단 다리는 아머가 안 가네. 팔, 배36 아머 달고, 머리 116 달고 아머. 스털링 볼게요. 스털링은 아머가 150 달네, 머리가. 잠시만. 일단 이렇게만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스털링이 데미지가 거의 한 1.4배, 3배 정도 센데, 일단은 PP 같은 경우는 64발이니까 소리가 이게 좀 이상해. 연사 빠르고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다. 스털링 칼침 없는 대신 64발 약간 그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쏴주는 건데, 어우야, 연사력도 엄청나고. DPS 일단 볼게요. DPS 한번. 소리가 DPS 같은 경우는 3000 정도 나와요. 이3000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다른 총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DPS 3000 나왔잖아요. 요게 일단은 딴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다크나이트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A모드 난사로 갖다가 비교를 해볼게요. 3000 나왔었지 아까? 당나가 4500 나오는 거 보니까 당나가 1.5배도 세긴 하지만 일단은 요 정도. 배틀 PP 일단 아머 아까 머리 때렸을 때한100 정도 달았는데, 일단 요런 총기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조금 쏴주면서 빨리빨리 좀비를 녹인 다음에 아머를 빨리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 사슬을 써서 녹여야 돼요. 빨리 이렇게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아머를 녹인 다음에 아머 떨어지면은 그때 확사를 켜가지고 조져야 되거든. 자 일단 아머 좀 빼볼게 한번. 그러면 아머를 빼보고 이러면 아머가 떨어져요. 지금 아머 천 달았거든. 아머 빵이야. 그럼 제가 아머 떨어지고 나서 데미지 봅시다. 아머 떨어지면 465, 거의 2배 차이 나죠. 미친다니까 여러분. 좀비 녹아요. 터져 이거 진짜. 좀비 터져 이 정도면은. 자 일단은 아지트 여기까지 보고 이제 실전 히어로 가서 해봐야지. 삼지나 좀비들이랑 때려보면서 어느 정도 다른지 봐야 되니까 일단 좀비어로 가볼게 그러면. 오케이, 히어로로 왔고. 자 일단 아까 여러분들 보셨듯이 이게 소리가 좀 스카우트 같이 소리 너무 작아졌다. 소리가 약간 스카우트 같아 여러분들. 연사력은 일단은 잠깐만, 반동 제어가 좀잘 되는 느낌인데 이거? 반동 제어가 좀잘 돼요. 지금 가만히 뒀는데 그렇게 튀진 않는데? 되게 튀진 않는다 되게. 약간 반동 제어 좀 약간 반동 제어 좀 자연스럽게 되는데. 자 일단 소좀 구석 보고, 소좀부터 구석 가서 한번 몸샷 꾹 쏴보면서 머리랑 좀 쏘면서 어느 정도 다는지 일단 봅시다. 이게 한발한 발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원래 이게 개나스 총이기 때문에. 예, 배 114. 다리가 114인데 한쪽이 이상해. 다리가 데미지가 더 많이 단다. 이상하네. 가슴 77, 배 95, 다리 114. 어이 좀 이상하다. 다리가 더 많이 다네. 자 머리 볼게요. 머리 311. 자 일단 이게 1-3이래요 소점이. 근데 아마 3진화 들어가면 헤드가 250에서 270 정도 달 거예요. 일단 구석 가 있어. 구석 가 있고 헤드 데미지 300 정도면 일단 난사를 한번 해보면서 좀 죽이는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약간 난사를 하면 그냥 대충 요 정도 간다 보시면 돼요.
어, 요 정도 단다 보시면 나머 떨어지니까 지금 500 다는 거 보셨죠? 요 정도 속도로 짜라라라락 어, 요 정도 속도로 좀비 녹이신다 보면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요번에 가니미드 한번 볼게요. 제가 스털링이나 어, 스털링 무기 들 때 보통 가니미드가 밥이라고 하잖아요. 어, 가니 구석 거고. 가니미드 한번 볼게요. 데미지가 상당한 것 같아 일단은. 다리 165 아니 다리 65 155 가슴 44 오케이 머리 107 그러니까 요런 64발이니까 편하게 가다가 이렇게 가니미드 덩치 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머리 좀 노려주면서 이러면은 데미지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 달아주는 거야. 요번에 스팅 볼게요. 데미지가 좀 준수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아 이거 너무 거슬린다 이거 시프트 되게 준수한 편이지 이거는. 이거는 제가 일단은 장담하건데 이거 실전에서 스털링급은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화력이. 자 다리 150 다 150인데 이거? 이상하다. 아 얘 100 아 오케이 팔 100 팔이랑 가슴이랑 아마 데미지가 똑같을 거야. 뭐야 240 또 뭐야 데미지가 좀 이상하네. 아 머리가 아 확실히 3-5라 그런지 헤드샷이 되게 데미지 되게 많이 감소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몸 100 오케이 오케이 다리 오케이 오케이 100이랑 15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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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아마 150 정도고 다른 몸샷 데미지는 100인 것 같은데 어 이게 자 오른쪽 상단에 데미지 합계를 좀 보세요 여러분. 데미지 합계 쭉 쏘면은 7000에서 8000은 단단 소리예요. 몸샷만 했는데 몸샷이 100 넘게 다니까 몸샷이 기본 100 다니까 60레벨 맞추면 최소 6000에서 7000, 8000 헤드샷 몇 대 섞인 만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야. 헤비 좀비 한번 볼게요. 헤비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헤비 좀비는 요런 총으로 때리면 안 돼요. 어 헤드샷 76 이게 또 3-1이라고 합니다. 이게 헤드방어가 헤비질이 76 어 몸샷이 45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데 어, 헤비 좀비를 때려보면은 자 우측 상단에 데미지 보시면 30 정도 데미지 꾸준하게 60레벨 바뀐다 보시면 돼요. 2000 정도 다는 건데 헤비 좀비를 때리지 마세요 이런 걸로. 총알 되게 아까우니까 어 때리지 마세요 헤비 좀비. 어 스털링이랑 이거 배틀 PP랑 어 50발이랑 60레벨 싸서 데미지 몇씩 다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 어 스털링이 34,277이니까 오케이 사이코 좀비 50발을 쐈을 때 34,277 4,200 어 대체 11자리 대충 무시하고 4,200 달았습니다. 요번에 배틀 PP로 답 싸볼게요. 384,199 아머 1000 남았다고? 아 근데 스털링 몸샷만 사는데 아머가 되게 많이 다네 요게. 그럼 요번에 이거 배틀 PP 쏘면서 아머 다 떨어지겠다. 어 아머 다 떨어졌네 아머 다 떨어졌네. 어 이게 암호 달는 속도가 상당하다. 대충 이렇게 쏘는데 암호가 다 달아버리네. 일단 스털링 아까 보셨듯이 스털링보단 데미지랑 데미지가 좀 스털링보단 데미지가 좀 딸린다. 어 스털링보단 데미지가 좀 딸려. 암호 떨어지니까 300 달고 어 많이 단다. 스털링 같은 경우는 뭐라 해야 될까 50발이라서 뭔가 조금 쏘다가 자꾸 끝나는데 요거는 쏘다 끝나는 느낌은 없겠다 요거는. 요번에 경직 좀 볼게요. 경직 볼게요. 소 좀 보고 소 좀 걸어주세요. 오케이 경직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닙니다. 보시면 이렇게 빨리빨리 풀리는 거 보시면은 경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 예 대신 연사력이랑 이렇게 탄창수가 좀 되니까 요번에 가니메드랑 스팀핀 거 확살 키고 60레벨 풀로 쏴서 암호가 지금 둘 다 강수기라 3000이거든요 어 암호를 얼마나 다 암호 얼마나 다는지 한번 봅시다. 암호랑 그 체력이 얼마나 다는지 한번 볼게요. 요번에 스팀핑거 피가 17000이라고 하니까 확살기 한번 가볼게요. 아 암호도 3000이죠? 암호도 3000? 갑니다. 17020이래요 17020 암호 달려고 보이죠? 확살키자마자 뭐냐? 아니 지금 아니 40발 쐈어요? 잠깐만 45발 쏘고 지금 스팀핑거 17000이 녹았어 지금? 말이 돼? 뭐야 이게? 뭐야? 야 아마 녹는 거 봐! 아마 녹는 거 봐! 아 미쳤는데?
야 이거 그거 암호 완전 녹네. 암호가 털린다. 간이 간다. 간이 간다. 요번에 간이 갈게요. 암호 개 털리네 이게 보니까. 와 스팀핑거를 죽이냐? 간이 피면 암호도 3000이거든요 지금 강속 막 돼가지고. 간이 피가 17300. 근데 간이를 못 죽일 거야. 피면 17300에서 7800. 가니메드 3-5를 3-5를 60네발 다 헤드받고 만 달았다는 거야. 그러면은요 요거 그냥 확살 키고 한 명 조지면은 무조건 한 명 죽어요. 무조건 한 명 죽어. 이거 확살 키고 한 명 무조건 죽여. 이거 무조건 필킬이야. 뭐 킬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개미드 하는 거 봐. 암호 떨어지니까. 어 되게 좋은데? 아 나 이렇게 애초에 이렇게 리뷰를 할 거 왜 답답하게 한 발씩 쐈냐?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와 데미지 다는 거 봐. 왜 안 죽냐 얘? 아무도 하는 거 상당한데 진짜? 이게 약간 스털링은 50발인데 지금 데미지가 조금 더 높고 대신 그리고 배틀 PP는 아머 그 데미지가 좀 적은 대신 64발이니까 둘이 똑같아 결국에는. 둘이 똑같고 약간 칼침 없는 스털링. 딱 요약을 하자면 칼침 없는 스털링. 그거네. 칼침 없는 스털링. 스털링 하위원이라 봐도 돼요. 왜냐면은 얘는 칼침이 없으니까. 스털링 하위원인데 대신 공짜인데다가 좌클릭 하나만을 일단 끝내줍니다. 이게 좌클릭 하나는 끝내준다. 이제 쓸만하다. 이거 공방에서 꼭 써봐야겠어요. 이거.